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집트 여행을 드로잉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가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다녀왔는데요. 2019년 1월 겨울에 여자 둘이서 총 20일가량을 있다 왔어요. 최근에 이집트 미라전을 그 친구랑 같이 다녀오고 나니까 어딘가에 얘기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는 2주 좀 넘게 사막도 보고 나일강이랑 바다도 보고 카이로의 희한한 건물들과 피라미드도 싹싹 보고 돌아왔어요. 아주 흔한 여행지가 아니다 보니까 분명 간접 경험의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여준 콘티에 친구가 첨언을 했는데 중간중간 그것도 영상에 삽입해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집트를 정말 가고 싶어서 과감하게 길게 다녀왔어요. 갈래? 했을 때 친구가 그래? 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루트는 카이로 4박을 거쳐서 거의 일주일간 아스완 룩소르를 구경하고 일주일간 다합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어요. 인천에서 아침 출발해서 완전 밤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기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 제일 큰 게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패기롭게 숙소를 그 바로 앞에 잡아서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바로 여기로 갔어요. 기자로 접어드니까 살짝 한적해졌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은 이집트에 간다면 뭐 때문에 가시나요? 열의 아홉은 피라미드 보러 아닐까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봐버린 거죠. 완전 깜깜한 밤인데도 오른쪽에 갑자기 뭔가 거대하고 익숙한 제가 갈망했던 실루엣 기자 피라미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흥분하니까 기사님이 내려서 보라고 하셔서 한 1분 방방 뛰었습니다. 갑자기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는데 약간 반전이었던 게요. 이집트는 막연히 좀 더울 것 같지 않나요? 사막이 있다는 이유로 되게 더운 나라일 것 같은데 사실 위도가 30도 정도라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 게 특히 추운 해였대요. 평균 15도 정도였는데 당시 동사한 분들도 꽤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러면 코 차가워지는 거 아시나요? 코를 덮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너무나 화창하고 맑은 아침이었어요. 이집트는 건조기후라서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몇 안 되고 거의 언제나 이 날씨예요.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한결같이 날씨가 맑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호텔을 일부러 기자 피라미드 근처로 잡긴 했지만 정말 지척이어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바로 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또 국룰 기념사진 찍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발이 넓어서 무려 이집트인 친구가 있어서 이날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카이로 도심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길 구경을 하는데 이집트 건물들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물도 물론 있고요. 다른 점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창문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건물도 많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건물을 짓다 마는 경우도 많대요. 필요시에 추가로 더 올린다고 합니다.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 패턴 같은 거는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하신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일강 근처는 정말 초록초록 녹지도 있어요. 제가 의뢰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에 드디어 친구랑 그 남편을 만나서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4명인데 2배는 될 것 같은 양을 시켜서 거의 모든 걸 조금씩 다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이집트 전통 음식이 되게 방대하고 깊어서 놀랬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건 현지인 맛집이니까 공유드릴게요. 아부 일시드 레스토랑 이라고 카이로 완전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나라 잘하는 백반집에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로키야라는 게 제일 좋았고요. 이집트에서 집밥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약간 매생이국? 다진 미역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는 안에 곡식을 채운 비둘기 요리가 인상적이었는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루트가 여기서 저녁을 먹고 카이로타워 전망대를 들렀다가 엘칼릴리 시장을 구경한 거였습니다. 사실 카이로타워 자체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래도 전망대를 보면 작정하고 관광하는 느낌이 좀 들죠. 엘칼릴리 시장 전통시장인데 여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집트 기념품이랑 조명도 팔고 온갖 종류의 시샤를 팔고 있었는데 너무 사가고 싶었습니다. 만약 진짜 구매하실 분이 있으시면 시샤가 공항 면세점에도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사시는 거 추천해요. 물건 사진이 너무 많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시샤가 집집마다 있는 그런 일상적인 문화라고 하고 물론 저희도 카페에 들어가서 시샤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날은 근교 투어를 갔어요. 사카라라고 고대 이집트의 묘지 도시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사카라 유적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경주처럼 아직까지도 활발히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얼마 전에 발견된 유적지도 있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은 것들은 색깔도 살아있어요. 무덤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복도를 지나서 몸을 일으키면 이렇게 히에로글리프가 나와요. 이거 되게 충격인 게 밝은 불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그림인데 옆에서 랜턴을 비추면 요철이 드러나는 보조 형식의 벽화가 있더라고요. 엘리프 벽화라고 한대요.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벽화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 건 생선 사냥 벽화입니다. 엄청 커다란 생선들을 잡는 도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알려줘요. 저 밑에 악어가 있다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디테일이 엄청나죠. 또 천장에 별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어요. 오시리스가 죽음과 부활을 대표하는 신인데 매일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나서 이 별길이 있으면 이걸 따라서 망자가 오시리스랑 다시 동쪽으로 가서 아침이 되면 태양으로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날 기자 피라미드 투어도 같이 했어요. 실제로 보면 정말 크다 예요. 그 다음에는 은근 별거 없어서 실망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피라미드를 이루는 돌 하나하나가 정말 크고 내 눈앞에 이만한 게 있다는 거, 심지어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에 압도를 당하고, 반면에 디테일은 크게 느낄만한 게 없어서 그게 끝이기도 했어요. 저희는 모마 투어라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 해주는 투어를 이용했었는데요. 원래 피라미드 호객 행위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막 정신 차리면 낙타 타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인이 같이 있어주니까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원래 기자 피라미드는 라임스톤으로 하얗게 마감을 하고 맨 위에는 금으로 장식했었다고 해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문화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상호작용하면서 구경할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 SNS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니더라도요, 좀 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라미드가 보이는 숙소 근처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피라미드는 잘 보였는데 혹시 해운대 바다 가면 여름에 형형색색 조명 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알록달록한 조명을 쏘면서 막 라이브 쇼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으로는 예뻐 보여서 할 말이 없는데 좀 더 은은한 노란 조명을 켜놨어도 그 자체로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이 1박 2일 사막 투어였습니다.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낀 일정이에요.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라서 조금 각오하고 갔어요. 차로 한 5시간 거리인 바하리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구가 나왔어요. 시야에 아무것도 없고 모래뿐인 그런 상상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풍경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화산암 때문에 검은 빛을 띠는 블랙 데서트, 그리고 예전에 바다였던 부분이 땅이 되면서 석회질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 데서트랑 크리스탈 마운틴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풍경들이어서 이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설령 상상을 했다 해도 실제로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는 사막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를걸요? 지프차를 4인 1조로 배정받아서 타게 되는데 같이 차를 탄 동생 두 명이랑 친해져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 지프차가 흥분지 날리면서 다니는 모습이 매드맥스 같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덜컹 할 때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쪄서 괴로웠어요. 밤에는 그냥 매트리스 깔고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텐트를 치고 잤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당황했습니다. 텐트로 들어가서 그 아시죠? 핸드폰 조명에 병 올려놓고 간이 조명 만들어서 4명이서 몰래 가져왔던 팩 와인을 마셨어요. 나름 몰래 마신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자가 막 밖에서 이렇게 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몰래 와인 마시는 애들이었습니다. 별도 참 많았는데 도저히 카메라에 못 담고 사진 찍는 거는 장렬히 실패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 같이 해 뜨는 걸 구경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는지 모래사막이 아닌 단단한 안반에서 핑크색 일출을 봤는데 뭔가 화성에 온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좋았어요, 저. 그리고 지프차를 타고 마지막 백사막을 구경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자신감이 생겨서 냅다 지프차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감했죠. 이 장면도 되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사막에서 봐서 그런지 태양이 새빨갛게 달궈진 동전처럼 생겨서는 온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똑 떨어지는데 그거를 목 돌려서 하염없이 봤습니다. 사막이 아쉽기도 했겠고요. 원래 계획은 사막도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아스완으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시간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비행기를 날리고 심야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기차칸 안에 2층 침대가 있어서 아예 자면서 갈 수 있고요. 사막에서 자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안락했습니다. 이거는 기차 출발하기 전에 꽤 빠른데? 아, 옆에 차가 빨라. 이걸로 아직까지 놀림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역시 절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눈 떴을 때 어떨지 기대돼서 잠이 좀 없어지지 않나요? 경치를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내려가고 아스완에 도착하니까 드디어 좀 따뜻해졌어요. 저희가 그때까지 제일 두꺼운 맨투맨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있었다가 드디어 친구가 파란 맨투맨 벗었을 때 제가 박수 쳤습니다. 오늘은 아부신벨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이거 하려고 아스만에 왔어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집트 관광을 좀 믿지 마세요. 저희가 지인 친척인 가이드를 소개받았었는데 아부신벨 투어에 300불인가를 불렀어요. 설마 여기서 바가지를 당할까 싶다가도 너무 쎄해서 인터넷에서 컨택해서 갔더니 인당 250 이집션 파운드, 거의 만원 돈이었어요. 새벽같이 만나서 단체 봉고차를 타고 아부신벨에 다녀오는 루트였습니다. 아부신벨은 람세스 2세가 지은 신전이에요. 그 소설 람세스를 보면은 누비아에까지 자신의 힘이 미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건설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집트 유적지를 가다 보면 체감상 반 이상이 람세스 2세 때 건설된 것인데요. 마치 우리나라 정조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통치도 오래 하고 내외적으로 국가 내실을 다져서 이때 대형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처음 보는 석상이 나오면 이분 람세스 2세로 찍으면 됩니다. 멀리 간 게 후회 없이 멋졌어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위 절벽을 깎아서 두 개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큰 거는 람세스 2세 거, 작은 건 그 부인인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입니다. 1960년대에 아스완댐이 건설이 되면서 아부신벨 신전이 통째로 수몰될 위험에 처했는데 워낙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통째로 옮겼어요. 그게 지금의 자리입니다. 신전을 크게 덩어리로 잘라서 옮겨서 자세히 보면 그 잘랐던 선도 보입니다. 제일 소름 돋는 거는 1년에 딱 두 번만 해가 뜰 때 여기 입구를 통해서 제일 안쪽 성소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프타, 라, 아문,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있어요. 이 중 햇빛이 프타를 빼고 나머지만 비춥니다. 프타가 죽음의 신이라서 햇빛이 안 닿게 설계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신선을 통째로 옮긴 후에도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일강 크루즈도 탔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레스토랑, 뭐 여가시설 같은 여러 부대시설이 배 안에 구비되어 있어서 아예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선박 안에서 여유롭게 항로를 즐기는 거예요. 언젠가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싶던 차였는데 나일강 크루즈가 가장 소박하고 접근이 좋다고 해서 넣어보았어요. 2박 3일이었고요. 저희가 탄 거는 인당 하루에 65불이고 호화 크루즈가 아니어서 안에서 별건 안 했지만 풍경이 제 눈앞에서 계속 흘러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여행 컨셉이 고난과 휴양을 오가는 거였는데 여러 고난을 건너서 드디어 휴양 시작이었어요. 프로그램은 나일강을 따라 둥실둥실 내려가면서 신전 같은 그런 유적지에 이따금씩 정박을 하는데 저희는 안에 있는 게 좋아서 육지를 한 번도 안 밟고 배 안에서 잘 보이네 정도로 하고 넘어갔어요. 크루즈 밥도 맛있었는데 안에서 활동량이 없으니까 별로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 한 번은 안 먹으려고 했더니 인터폰으로 전화와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다소 강제 사육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크루즈 안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단연 방 안에서 둥실둥실 떠가는 나일강의 전경이었어요. 녹음이 우거진 편도 아니고 대체로는 모래산에 나무 한층 정도지만 그게 이집트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물안개가 쫙 깔린 노을을 하염없이 볼 수 있다는 것도요. 나일강이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의 왼쪽으로 계속 노을이 보이는데 데크에 나가서 하염없이 쳐다봐줘야 해요. 잘 단장되어 있거나 막 화려하진 않지만 살짝 적막한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알아볼 때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라서 소량의 맥주나 와인 말고는 술이 아예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 정말 야무지게 챙겨갔었어요. 여기 다 용도가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드디어 이 면세점에서부터 이고지고 온 위스키를 뜯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이집트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찾고 예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있었어요. 크루즈 정도는 미리 예약하고 오고 싶었는데 검색하다가 그냥 거의 포기하고 결국 직전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한테 대리로 예약을 부탁했었어요. 아부신벨 투어도 같이요. 저희가 한 것도 가격이 괜찮았지만 한국어 패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명 비싼 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인터넷으로는 시세 조회조차 어렵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현지에서 딜을 하려고 했으면 단단히 눈탱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틀 동안 둥실둥실 이동해서 룩소르에 도착. 알고 보니까 2박 동안 배로 이동한 거리가 차로는 4시간인가 그랬어요. 룩소르에서는 좋은 숙소를 하자고 힐튼을 잡아놨었어요. 크루즈가 그렇게까지 강제 휴양일 줄 몰랐던 저희. 선착장에서 힐튼까지 마차를 잡아타고 갔는데 상당히 기분 좋았어요. 여전히 새우담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호텔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가격도 30만원대? 크게 비싸지 않았고 긴 1박이라 짐도 맘 편히 맡기고 제대로 놀자 싶은 마음으로 예약했습니다. 짐을 맡기고 일단 나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유적지들이 다 룩소르에 있어요. 이날 일정은 왕가의 계곡이었습니다. 룩소르도 나일강이 동서를 가르고 있어서 일단 서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멤논 거상을 제일 처음으로 마주하게 돼요. 멤논 거상은 원래 임호텝 3세의 신전 앞을 지키던 석상들인데 신전은 파괴되고 이제 석상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마다 고함 소리가 들린다고 유명했어요. 해가 뜨면서 그 바위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하면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함 소리까지는 안 났을 것 같고 약간 가오나시 소리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는 도중에 사탕수수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애기들이 사탕수수 서리하다가 딱 걸렸어요. 바로 뒤에 트럭 오고 위험한데 그래도 되게 행복한 웃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메디넷 하부 신전에 갔습니다. 저희가 크루즈 안에서 밥만 먹은 건 아니고 히에로글리프 뜻이랑 이집트 신들을 좀 더 외워놨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처음 본 유적지가 여기였는데 갑자기 막 까막눈이 뜨이듯이 나름 이것저것 보이더라고요. 엄청 신났죠. 그래서 사실 카이로에서 봤던 것보다 룩소르가 훨씬 풍성하게 기억나요. 이집트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머리 생김새에 따라서 어떤 신인지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상징이랑 대충의 왕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정말 훨씬 더 재밌습니다. 대열주가 유명한 신전은 또 따로 있긴 한데 어디든 기본적으로 기둥이 엄청 커요. 정말 웅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건축물이나 자연에 압도당하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몇천 년째 이렇게 서 있는 거대한 기둥들 속에서 그저 미약한 나를 새삼스레 느끼면서 또 행복해 하고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원래는 피라미드에도 색칠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둥들도 색색으로 다 색칠이 되어 있었대요. 상형 문자도 알록달록하게 칠해놓고요.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거의 다 날아가 버린 건데 실내라든지 최근에 발굴된 곳들은 그림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컬러가 더해지면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유독 컬러가 잘 보존된 벽장식에 감탄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건가분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정확히 그건진 모르겠지만 마치 어제 칠한 것처럼 너무 선명하다면 어쩌면 어제 복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처엔 하트셉수트 장제전이 있어요. 하트셉수트는 신왕국 시대의 여성 파라오예요. 클레오파트라처럼 여자도 파라오가 될 수 있었거든요. 여왕 하트셉수트의 무덤인 거예요. 건축적인 면에서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게 깎아지른 사암 방벽 속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사원이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인상이 되게 직선적이지 않나요? 장제전이 3단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물 자체는 화려한 건 없었지만 너무 젠하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그냥 구경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즉위하고 바로 선대 파라오였던 남편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왕실 건축가였던 세네무트랑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제전을 지어주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아와서 호텔에서 야무지게 쉬려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막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까 미시간에 살고 있는 새 친구끼리 여행을 오신 거였고 얘기하면서 급 친해져서 밤에 호텔 뒤뜰에서 언니들이 와인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각 일병 넘게 하면서 미친 듯이 마시고 다 같이 춤추고 쉬려고 온 건데 이 다음날 제일 힘들었어요. 와인을 날라주시던 웨이터분이랑도 나중에 같이 놀았거든요. 네, 그분이 자기 이름이 하비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자기야 같은 이름이었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왜 내 사진첩에 이렇게 모르는 셀카가 많은지 그때 찍은 영상은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습니다. 룩소르의 명물 중 하나가 일출 때 왕들의 계곡 쪽에서 열기구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은근 안전에 철저한 저희는 이게 과연 안 위험한가 좀 찾아보다가 예전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벌룬에 20명 정도가 타거든요. 착륙하려던 열기구가 갑자기 급상승을 한 거예요. 조종사 한 명이 바로 뛰어내려서 살았고 그걸 따라서 여러 명이 뛰어내렸는데 그중 한 명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져서 패스했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정원 카우치로 나갔는데 저 멀리서 열기구가 이리저리 비행하고 막 착륙하는 게 보였어요. 아침에 별 같은 느낌? 그것도 그것대로 예뻤습니다. 아침 먹고 호텔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그 어제 미시간 언니들이랑 마주쳤어요. 열기구 비행을 하고 오는 길이시더라고요. 근데 술 마시면서 급진해지면 다음날에 되게 어색한 거 다들 아시나요? 어제는 서로 My sister 이렇게 부르고 난리였는데 뭔가 뻘쭘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케찹이 진짜 맛있어요. 해골물일지 몰라도 이집트 기후가 토마토가 맛있는 게 아닐까요? 케찹이 페이스트 소스 같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돼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카르낙 신전. 룩소르에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골라서 가야 한다면 카르낙 신전이랑 룩소르 신전이라고 생각해요. 카르낙 신전은 그냥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제일 중요한 신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기도 하고 당시 건축 기술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대열주가 제일 유명합니다. 원래 기둥이 13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압도당하게 됩니다. 저는 대열주뿐만이 아니라 오벨리스크도 정말 좋았어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는 사각기둥의 끝 모양은 피라미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양신 라에게 경배하는 의미래요. 직접 봤을 때 이해가 필요 없는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등등 그 여러 나라들이 뺏어갔겠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하늘에 낮달이랑 같이 떠있는 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옅은 핑크 노을이 깔려
달린 룩소르의 하늘도 최고입니다. 저희가 탔던 것 같은 저런 마차도 지나다니고 엄청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이런 어스름해서 룩소르 신전을 보려고 했는데 친구 폰이 없어진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연결음은 계속 가는데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았는지 무사했고 그동안 해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룩소르 신전은 해 졌을 때도 구경할 수 있죠. 다른 신전들은 다 해가 쨍쨍일 때 다녀온 반면에 조명이 켜진 룩소르 신전은 또 다른 장엄함이 있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경복궁 야간 개장 느낌? 밤에 다녀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조명이 은은해요. 야무지게 다 구경하고서 이제 바닷마을 다합으로 떠납니다. 룩소르에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밤 기차로 카이로까지 갔다가 아침에 카이로에서 샤멜쉐이크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마지막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말해야 될 게 외교부 여행 경보가 2019년에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집트 전역이 노란색 여행 자제이고 시나이반도는 샤멜쉐이크 이 한 점 빼고는 특별 여행 경보였어요. 시나이반도가 테러 집단의 거점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다합은 이쯤에 있는데 사실 특별 여행 경보 지역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다합이 이집트인 반 한국 사람 반 수준이라고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거는 저희도 많이 불안하고 샤멜쉐이크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 검문도 당한다고 하고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로 샤멜쉐이크 거기서 택시를 탔던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단계가 낮아져서 제가 다녀온 카이로에서 나일강 유역들 샤멜쉐이크랑 다합까지는 다 파란색이 됐어요. 아니 근데 왜 기자는 아직 노란색일까요? 암튼 가는 동안 별일은 없었습니다. 가는 길은 그저 사막인데 중간에 돌풍이 불면 시야를 제대로 가리는 모래바람이 삽시간에 일어나곤 했어요. 차에 모래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살벌했습니다. 관광용이 아니고 생활터가 사막이라는 건 정말 척박한 환경이더라고요. 짐 풀고 나서 바닷가로 나왔는데 그때 오후 4시 정도로 해가 살짝 뉘엿뉘엿하는 시기라 바다 색깔이 은빛이었어요. 다합에서는 시간대마다 바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4시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합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랑 마주보는 구도라서 바다 건너로 보이는 지형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뒤를 돌면 험준한 바위산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가끔 모래돌풍이 불어요. 다음날도 일어나니까 역시 날이 좋았어요. 매일 이런 뷰를 보면서 깼습니다. 다합에서 제일 유명한 스팟인 블루홀에서 스노클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반갑게도 사막 투어에서 같이 다닌 동생들이랑 다합에 머무는 타이밍도 겹쳐서 4명이서 차를 타고 갔어요. 블루홀은 다합 시내는 아니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데요. 다합에서도 생각보다 첨벙첨벙 수영하기에는 꽤 추웠어요. 알고 보니까 1월의 다합은 엄청 추천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핫초코 마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약간 패닝어택 같은 걸 느낀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도 수영 좋아하고 바다에서도 곧잘 노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장비를 대여를 할때 스노클 마스크는 4개를 빌렸는데 샵에 구명조끼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 부리면서 동생들한테 구명조끼 하라고 하고 마스크만 가지고 물에 들어간 거죠. 근데 간과한 게 딱 물에 떠서 2번 말장구 치면 블루홀이더라고요. 원래 4키보다 낮은 물이고 산호도 정말 예뻐요. 근데 블루홀은 수심이 130m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깊어서 그저 새파랗고 아무것도 없는 싱크홀을 만나니까 너무 패닉했습니다. 거기서 턴에서 조금만 나오면 다시 발이 땅에 닿는데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제가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엄청 허우적거리고 있던 중에 다행히도 모르던 남자분이 제 목덜미를 잡고 그냥 블루홀에서 끌어내주셨어요. 그 뒤로 바로 구명조끼 입고 한 5분간 양팔을 애들이 끼고 다녀주었습니다. 해파리처럼 떠다니면서 구경했어요. 다행히 조금 진정되고서는 블루홀을 좀 보기는 했는데 여전히 무서운 느낌은 조금 남아있었어요. 정말 얕은 곳까지도 알록달록한 산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원래 블루홀은 스노클링보다도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특히 프리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 안의 싱크홀인 블루홀이 있으면은 프리다이버들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일종의 챌린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많다고 해요. 블루홀 해안의 절벽에 보면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온 다합 시내에서 페이머스 코셔리맨을 만났습니다. 코셔리는 이집트 전통 음식으로 토마토 소스에 쌀, 마카로니 이게 진짜 맛있어요. 렌틸콩 같은 게 들어있고 맨 위에 마늘 크리스프를 얹어 먹는 버전이었어요. 컵밥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되게 맛있고 은근 든든해서 다이빙하고 나와서 코셔리 먹는 게 거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1달러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둘 다 다이빙 자격증이 없어서 제일 1단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오픈워터 자격증은 수심 18m까지, 어드밴스드는 30m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든 필기시험을 같이 치는데요. 이틀 정도 공부해서 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는 그냥 그날 끝내겠다고 패기롭게 수업을 하루 만에 다 들어버렸어요. 다이브클럽이 완전 바다 앞에 있어서 건물에서 해질 때까지 공부하면서 하늘이랑 바다를 구경하는 그런 호화로운 여유를 누렸어요. 다이빙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스쿠버 다이빙은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산소를 여유롭게 남겨야 한다는 거. 근데 특히 여러 지형지물이 있는 맵에서는 조금만 더 하다가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밀크쉐이크랑 버거도 먹고요. 물 색깔이 엄청 파래요. 이집트 다합이 다이빙 라이센스를 따는데 드는 돈이 제일 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이빙을 할 만큼 수심이 깊어지려면 보트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데 다합은 수심이 처음부터 깊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해변에서 장비 짊어지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합 바다는 거의 탐험용. 아마 그래서 바다 경관도 가꿔진 바다랑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레스토랑 있고 한 사이에 맨 처음에 연습하는 용도의 첫 다이빙을 실시를 해요. 막 물 안에서 고글에 물이 들어간 걸 빼거나 아니면 호스가 빠졌을 때 다시 연결하는 뭐 이런 필수 훈련도 합니다. 이날도 저녁에 사막 동생들까지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먼저 간 줄 알았던 동생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숙소로 앞질러 가서 제 생일 축하 서프라이즈를 해줬어요. 제 생일은 조금 남았었지만 둘이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해서 아마 이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다합에서는 계속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란 문을 활짝 열고 햇살이랑 바람을 가늠을 하고 다이빙하고 코셔리 사들고 들어와서 숙소 옥상에서 바다 구경하면서 코셔리 먹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외식하고 5시 반이면 해지는 걸 꼭꼭 봤어요. 밤 산책할 때 보름달이 휘영청 떠있던 것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합의 엄청난 시샤집을 발견했어요. 시샤야 이집트 전역에서 사랑을 받지만 여기는 아이스 시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생긴 게 너무 예쁘고 시샤가 되게 시원해요. 근데 원래 시샤를 해도 그냥 기분 내는 거지 엄청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 아이스 시샤를 하니까 되게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추천해드리려고 오랜만에 검색했더니 여기 닫았네요. 너무 슬퍼요. 하루는 정말 레전드 다이빙 아일랜드라는 스팟을 갔습니다. 차를 몇 번 타고 가는 곳이었어요. 장비를 메고 해안으로부터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은 점점 물에 잠기면서 어느샌가 산후 터널로 된 입구가 나와요. 되게 비좁아서 산소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 벨존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몇 초 안 되는데 처음 가면 좀 무서운 느낌이에요. 이 터널을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산호로 가득한 수중 수영장이 몇 개나 나와요. 이 수영장들을 자유로이 거닐면서 놀다가 넓은 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루트였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긴 여행과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좀 지쳐서 솔직히 다이빙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다이빙에는 수신호가 여러 개 있는데 내려가자,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다 배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크나큰 문제는 오케이? 물었을 때 힘들어라는 말이 없어요. 너무 힘든데 오케이 말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낙오되면 난 여기서 죽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를 봤는데 너무 평온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서 힘냈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얘기해보니까 친구도 저를 보고 힘내고 있었어요. 이날도 달이 너무 예뻤고요. 집에 돌아와서 집 앞 가게에서 피자를 테이크아웃해서 위에 불닭볶음면을 얹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탄수화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얹어 먹는지 완벽 이해완. 여기에 위스키까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는 다 됐고 시간이 애매하게 하루 남았어요. 저희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올카 다이브 샵의 아도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좀 더 빡빡하게 어드밴스드까지 따고 올 걸 싶기도 하지만 다합은 여유를 즐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쉬운 거 하나는 블루홀 다이빙을 결국 못 해봤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오픈워터를 다 끝내니까 아도이 선생님이 너는 어드밴스드를 아예 다 하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드밴스드 그 수련 코스의 일환으로 블루홀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루홀 스쿠버 다이빙 루트가 18m보다 더 깊기 때문에 오픈워터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탐나긴 하는데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힘들 것 같기도 해서 내일 결정하겠다 했었는데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모든 곳을 얻어맞은 느낌이라서 쿨하게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낮 맥주 하고요. 마지막 산책.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앞에 별장이 많은가 봐요. 시내에서 좀 더 올라가면 별장들이 가득해서 그런 것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저녁은 자누바라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완전 맛있어요. 엄청 오랫동안 화덕에서 찌듯이 만드는 뚝배기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예약하는 게 좋아요. 이집트식 디저트 라이스 푸딩도 생일 선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 여기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시샤를 이날 두 번 했는데 두 번째는 사장님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집트 말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아이스 시샤도 초를 꽂아주고요. 되게 노련함이 엿보이네요. 어머, 이때 26이었군요. 다음날 드디어 카이로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샤멜쉐이크에서 카이로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내려서 되게 가고 싶었던 카이로 박물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유물이 너무 많은데 그 양이 감당이 안 돼서 엄청 빽빽하게 늘어놓았어요. 이집트 유적들은 대체로 가림판도 없고 사람이 낙서해놓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카이로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훼손된 것도 많고 크게 설명이 친절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전시품 자체가 엄청 났는데 제일 기억에 남던 거는 온갖 종류의 동물미라. 동물을 특정 신이 현신했다고 생각해서 숭배를 하거나 반려동물 또는 식량으로 저승에서 함께하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악어미라는 정말 대충격이었습니다. 또 부분 발굴된 걸 이어붙인 조각상은 약간 감동이었어요. 제가 생일이라고 마지막 날에 메리어트 호텔을 냈어요. 저는 피라미드 덕후니까 바로 앞에 피라미드가 보인다고 해서 선택했죠. 비록 밤이어서 안 보였지만요. 호텔 부지가 엄청 넓고 좋았어요. 글로벌 체인이어도 약간 실망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이집트는 특급 호텔들이 꽤나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방 안에 생일 기념으로 꾸며주시기도 했어요. 스윗. 오랜만에 호텔 침구에 누우니까 눈물 났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공기가 진짜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집트를 사랑하지만 다시 오기 두려울 정도예요. 코로나 전이어서 마스크 쓰는 습관이 거의 안 되어 있었는데 도심에서는 패시브로 매연 냄새가 그냥 계속 나요. 대기구에 코를 박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야도 정말 뿌옇고요. 밖에서 있다 오면 얼굴에 까만 게 묻어있어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을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짜잔! 이렇게 일출과 함께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대박이죠. 피라미드가 어찌나 큰지 분명 도시가 떨어져 있는데도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트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근처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저희 이집트 케첩에 빠져서 엄청 사왔어요. 나름 이색적인 선물로는 괜찮지만 친구들이 케첩을 받고 막 엄청 기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들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아부다비에 레이오버를 해서 또 1박만 묵어봤습니다. 미련 덕지덕지 묻은 거 느껴지시나요? 저희 숙소는 샹그릴라였어요. 여기도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아부다비에서 제일 유명한 그랜드 모스크가 보이는 호텔이어서 택시 타고 호텔까지 갈 때 그랜드 모스크를 지나쳐 갔는데 밤에 은은하게 조명을 켜놓은 게 예뻤어요. 호텔도 좋죠 뭐. 이제 구조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방 안에 문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그 너머로 그랜드 모스크가 보였어요. 근데 이 좋은 곳에서 맥주 한 잔만 딱 먹고 싶었는데 미니바가 2만 원이 넘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라면이랑 먹었어요. 봉지 라면밖에 없어서 처음으로 짜그리를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랜드 모스크 셔틀버스가 있어서 잠시 다녀와 봤는데 저희도 후드 달린 로브로 머리카락을 가려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거기서 기도를 할 것도 아니고 너무나 외지인이라서 얌전하게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감상으로는 멀리서 보는 게 예쁘긴 제일 예뻐요. 흑흑.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너무 피곤해서 내내 잠들어버렸어요.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저희는 각자 집에서 샤워만 하고 정산하자면서 다시 만나서 저녁 먹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생일 선물인 핸드크림을 받았어요. 제가 바이레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엄청 대용량 베띠버 핸드크림. 이거 주려고 배낭에 3주 내내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공이 내내 썼어요.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집트를 3주 다녀오는 거는 분명히 긴데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많이 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지 않나요? 실제로도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다시 간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올해 개관한다는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 꼭 가고 다 합해서 어드밴스드 자격증도 따면서 다른 스팟들 다이빙하고 문자도 좀 더 알고서 유적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문명 게임에서 매일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랑 등대자리도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고대 이집트의 신화나 뭐 다합의 수중 환경 등을 예상한 즐거움이라면은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은 다른 기후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제일 절대 신으로 삼은 거는 이 나라는 진짜 1년 내도록 똑같은 태양이 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태양이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최소 제가 다녀온 정도는 기간을 잡고 그 땅을 천천히 경험하면서 내 몸이 이 나라의 날씨와 기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느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다합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활짝 열고 팔을 뻗어가지고 바람을 가늠한 다음에 오늘은 풍속이 2m네 5m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 일과는 다이빙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원래도 핸드폰으로 날씨 검색을 하면 무조건 풍속이 같이 나오는데 평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수치로 적혀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데 비도 안 오고 매일 같은 일과를 수행하는 와중에 바람만 달랐던 그런 경험도 참 새롭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저희랑 종교나 뭐 상황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꼭꼭 안전 제일인 것도 아시죠? 외교부 여행경보 꼭꼭 확인하시고 상호가 문화 다름을 위험이 아닌 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세팅해서 가주세요. 정말 엄청난 여행지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잉크님들의 이집트 여행기도 들려주세요.